지난해 외국인들은 서울의 어느 지역 건물을 주로 거래했을까요? 아, 지도에 표시된 구로와 영등포, 그다음에 종로,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고 판 상위 5개 구입니다. 아, 그중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바로 강남이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거래한 지역은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매한 아파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또 그곳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통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해봤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출된 서울 지역 외국인들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로 매입 현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아파트는 어떤 곳인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딱 답이 나오네.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오네. 이거 다 재건축이잖아. 딱 보면. 숫자가 딱 두 자리 넘어가는. 그렇지. 딱 재건축 지역이라니까. 여기도 그럴까요? 그러면 용산도? 그렇지. 자, 신동아. 지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 니네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돈 되는 게 어디냐? 재건축 지역이라 이거지. 그러면 한국 사람도 재건축 투자하잖아. 외국 사람도 투자하는 거지. 재건축 지역. 바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용산 신동아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은 17명.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을 매입한 외국인은 18명. 신반포 센트럴 자이를 매입한 외국인은 18명.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사들인 외국인은 83명.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53명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강남 개포였습니다. 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도 가장 따끈따끈한 새 아파트에다가 가장 유망 지역이라고 진짜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개포벨트라는 용어까지 있어요. 쫙 거기 전부 그렇게 될 거예요. 브랜드도 좋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들이 지금 시세도 뭐 어마무시하고요 지금도. 이런 지역에 이렇게 밀집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충분한 자금력과 정보력이죠. 개포 재건축 지역은 청약 당시 10억 로또 아파트라 불릴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업 재건축됐지 않습니까? 여기 재건축되면 제일 비싼 집이다니까요. 여기다 30평이니까 28억 9억이 25억이니까. 않았었어요, 분양가가? 그럼요. 30평 15억이죠. 딱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런데 개포 재건축 아파트 매입 시기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특정한 시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D 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자금 조달 계획서 82건이 제출됐고 R 아파트는 2018년 7월부터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자금 조달 계획서 50건이 제출됐습니다. 이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이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을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시기에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과연 어떤 사람들일지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네. 완전히 그 외국인이 산 게 아니고 네.
대부분 이제 그 교포, 재미교포. 교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강남권에 있는데 보면은 압구정, 뭐 잠실, 여기 대치동 대부분 그 사람들의 정보력이 더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한 수 더 뜨는 애들이 많아요. 걱정만 이제 거기 이제 미국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 여기서 살고 있고 교포라고 할 수 없지 사실은 가문은 외국인이죠.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서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해봤습니다. 국적은 외국이지만 익숙한 한국식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를 통해 교포로 추정되는 다수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기존 외국인 조합원은 19명, 지난 3년 8개월간 새로 매입한 외국인은 18명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한정해서 보면 서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주택들, 아파트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 옆에 있는 친구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됐었다면 외국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경쟁자가 늘어나면 이제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강남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뭐 주거 자본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게 되면은 뭐 강북이 오르고 또 수도권이 오르고 또 지방까지 오르게 되는 이게 이제 물결처럼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만약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강남 주도 거기 올렸다. 그럼 내가 뭐 부산에 사는데 아니 뭐 강남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주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열기로 몸살을 앓았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인들이 호주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It's no secret many Australians have a deep and abiding fear of foreign property investors, Chinese property investors in particular. The perception is they've taken over the housing market, forcing prices up, locking out average Aussie buyers. Just take a look around here. It's not hard to find Chinese money flowing into Australia. 호주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한국인 오덕산 씨.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매자 이름으로 한 아파트가 뭐 400채다. 그러면 30채, 20채, 50채 이런 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사버립니다. 인구네들이 갖고 돈의 생각은 우리도 아예 완전히 중국인들이 주로 사들인 것은 시내의 아파트였습니다. 중국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있습니다. 150만 불짜리 하우스 동네가 200만 불 동네로 바뀌어버리고 50만 불짜리 아파트 동네가 80만, 100만 불로 바뀌는 거에 전이차였다라는 걸 듣고 사람들의 부동산 구매 열기다. Sydney saw the biggest increase. 호주 부동산 시장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며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2017년까지 호주의 주요 8개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50% 급등한 겁니다. 그로 인해 호주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시아 사람들의 자본이 젊은 애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호주 친구들이 봤을 때는. 새로 시작하는 20대, 30대 애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들 집 살려고 한 몇 돈을 마련해봤더니 이미 아시아 애들 집값을 올려놨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집 못 사.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호주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투자 목적의 외국인에게는 대출금리를 인상했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등록세도 강화했습니다. 뭐 정책 방향의 세팅, 그리고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까지 그 외국인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매우 촘촘하고 좀 체계적이다.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좀 한정을 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더 걷는 등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 때마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외국인들까지 와서 여기 우리 한국 부동산에 투기를 하게 하느냐. 그런 행위를 옹호하거나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이거는 서민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의 어떤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면은 그게 제동을 걸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경계경보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의보 발령은 해야 된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자는 법안들이 몇 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어긴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중국과 비교해봐도 이 원칙이 동등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자유롭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원칙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을 이유로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우리 국민에게만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